이번 시간에는 내비게이션 어플 하이드라이브를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무료였고 그리고 성능도 좋았던 내비게이션 어플 하이드라이브가 지금은 서비스가 종료되었죠. 그래서 스마트폰을 초기화하거나 또는 어플을 삭제한 경우에 다시 설치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백업해둔 파일이 있거나 설치 파일이 있다면 다시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설치 파일이 있죠. APK 하이드라이브 설치 파일 그리고 데이터 설치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이렇게 내장 메모리 또는 외장 메모리가 보이는데, 자, 저는 지금 내장 메모리에 설치를 하는데, 이 APK 파일을 이 스마트폰의 메모리에 복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 파일도 복사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먼저 새 폴더를 만듭니다. 하이 드라이브. 자, 이렇게 폴더를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를 이 하이 드라이브 폴더에 복사합니다. 파일 용량이 크니까 복사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복사한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이 APK 폴더를 찾아서 하이 드라이브를 설치하고 어플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파일을 찾을 때는 아스트로 파일 관리자 같은 어플을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롤리팝 운영 체제에서는 하이드라이브가 실행이 안 됩니다. 설치는 돼도 실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